로시의 깨리피티 로그. 이건 완전 현실적이다. 일단 첫 번째 하는 일, 립밤을 입에 발라줍니다. 샵에서 해주는 거 따라하는 거. 립밤을 이렇게 발라줘요. 제 입술이 건조할 때문에. 립밤이 너무 많은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. 하루 두고 와가지고 너무 입술 건조해서 편의점에서 또 사버렸어. 이거 발라볼게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언니 얼굴 가리기 잘하잖아. 스티커로 가려. 내가 편집하니. 맞아. 아, 이 언니가 그 언니예요. 저 맨날 화장실 가라고 나오라고. 맨날 저 갔을 때 장운동 하시는. 아니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. 지금 여기는 펜션이에요. 도로시 워크숍을 왔는데 여기 앞에 거울이 있고요. 크게 전 거기 앞에 앉아있습니다. 혼잣말하고 웃겨 죽겠네. 자, 그 다음 선크림. 저 이거 추천 한번 했었을걸요? 이게 저 국군 방송 했을 때 PX 잠깐 구경시켜 주셨는데 거기서 얼마였지? 3천 얼마인가? 우와. 엄청 싸게 샀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. 닥터지 연락주세요. 제가 못 쓰는 게 궁금해서 전 정말 현실적인 친구 느낌으로 맨날 이러고 합니다. 진짜 나 하는 대로 하는 거. 나 가볍고 냄새도 좋고. 모션 같아서 나 이거 또 살 거예요. 친구 좀 군인 있어요? 어. 이것 좀 부탁해주시면 안 돼요? 29살이야. 그래요? 친구 군인이시면 남자친구로던가 얻어오세요. 쟁여놓으면 좋은 것 같아. 응? 아, 에런민. 쿠션을 안 가져왔네. 쿠션. 근데 저는 있는 대로 쓰기 때문에 커버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요. 그리고 샵에서 맨날 하다가 또 제가 하는 거 편성하는 거 좀 포기하게 돼. 한번 샵 다녀볼게요. 나를 욕해. 제가 하는 생활이니까. 아니, 라디오를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혼자 화장하고 처음에는 뭐였지? 뭐 해결했지? 초반에는 화장하고 갔잖아요. 맨날 샵 갔다 왔는데 이번부터 제가 혼자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. 제 옷도 입고. 근데 나름 저한테는 풀메였거든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장을 했는데 팀장님이 한 거야? 이런. 저한테 화장한 거니? 이랬어. 그다음, 아, 요즘 제가 말한 그거예요, 여러분. 3년 된 건가? 언니가 하나 사줘. 고2 때 친구가 사줘서 이거 두 개로. 언니가 하나 사줄게, 주희야. 이거 두 개로 제가 3년 동안 쓰다가 여러분 박수 치세요. 샀습니다, 새로. 하나 샀습니다. 드디어 제 돈 주고 샀습니다. 왜냐면 화장에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해가지고. 이거 너무 뭐라고 될 필요 없어서 이 색깔 좋아해요. 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 이렇게 까는 거. 지금 이것도 남아있어서 새거 쓰기 아깝네. 쓰던 게 계속 쓰는 게 손해 가잖아요. 쓰던 게 손이 가잖아요. 안 맞은 적이 몇 번 있어. 맞춰줄게. 그 다음 이건 다이소 브러쉬인데요. 너무 좋아서 한 개 더 샀어요. 이걸로 끝을. 안 그래도 돼요, 언니. 안 나와. 나는 지금. 자, 이것까지 딱 해줘요.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네. BGM이다. 그거 알죠? 유튜버들 보면 BGM 자기 입으로. 아, 그거 그 선녀정님. 아, 리코더로 BGM 하잖아요. 너무 재밌으셔. 이거는 직접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없어. 나중에 저도 오카리나로 BGM 깔게요. 그 다음에 살짝 이런 핑크빛 나는 걸로. 어? 뭐 하는 거지? 아, 맞다. Sorry. 제일 중요한 거. 저의 제일 중요한 거. 프라이머. 아이 프라이머. 컬러픽스 아이 프라이머. 미샤 컬러픽스 아이프. 급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
급한 화장품이 당장 떨어졌을 때 쿠팡이죠. 이렇게 빼서 하루 만에. 전 밑에가 잘 번져서 밑에다 이렇게. 아 거기? 진짜 내 맘대로 이렇게 찍었어. 원래 화장을 맘대로 하는 거는. 자, 그다음 핑크. 제가 요즘에 갑자기 언더에다 이렇게 볼터치나 핑크색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. 이거 뭐야?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어. 근데 지금 다 생각해. 본인만 알아. 이게 살짝 뽀샤시한 어플이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하면 보이네? 사실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. 슥슥 발라줘요. 그냥 발라보는 거예요. 처음 발라봐요 저 이 색깔. 그 다음엔 뭐 바를까요? 반짝이를 발라볼게요. 글리터라 하나? 뭐라 해요? 글리터? 반짝이? 글리터? 오늘 난 핑크니까 핑크색 느낌의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여기 가운데만 바르는 거였어요. 입 벌리지? 누구나 궁금해. 언니 누구나 언니 막 그 누나 쳐가면서 누나 쳐가면서 벌렸다가 입 벌리지 말라 해.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. 딱 보니까 입 답답을 늘었는데 딱 쳐다보니까 아직 눈이 부은 느낌이죠? 아직 이것밖에 안 했기 때문이에요. 부은 느낌일까 부은 줄여서 방금 밥 먹어서 그래요. 염분 들어가서. 사실 혼자 있을 때 말하면서 해보긴 했어요. 주위에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는 저의 짝꿍 같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죠. 와 얼굴만 다 봐도. 왜요? 이니스프리. 저의 필수입니다. 왜냐? 제가 앞머리 이마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숱이 부족해서 영상이나 보면 봐봐요. 머리가 없어 보이잖아. 빛이 반사돼서.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림자를 주기 위해 많이 썼죠. 어느 순간 셀카를 찍는 저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길 가다 샀는데 젤 타입은 좀 별로인 것 같고 가루 타입으로 언니 헤어롤 대박이야. 한번 보여줘. 언니 얼굴 스티커로 가리면 되잖아. 헤어롤이 사이다 캔만 해요. 봐봐요. 이거 보여요? 이모네요.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완전 뱅 아니야, 뱅? 사이다 캔만 해요. 항상 펜션에 저 혼자 왔었었는데 송캠프 하러 이번에는 워크숍이어서 언니들이랑 와서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그 다음 속눈썹을 찝어볼게요. 이게 어디 거냐면 슈에무라에서 15,000원 줬거든요? 왜 이렇게 비싸? 이러고 샀는데 좋다는데? 오래 쓰더라고요. 자, 찝어보겠습니다. 저는 속눈썹이 긴데 숱이 없어요. 언제 언더도 없고 소중한 남자 소중한 남자가 그렇게 돼요. 잘 말고 바르고 좀 속이지 마시고 언더도 길어져. 자, 그 다음 페리페라 마스카라. 이거 너무 좋아요. 이것도 쿠팡에서 만 원도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쿠팡 VIP세요? 저 쿠팡맨이랑 친해요. 쿠팡맨 아저씨 이거 알아요? 맨날 문자에 아, 택배 그 손 이거 있잖아요. 그 손 스티커다가 그 손 가짜였대요. 어. 당황. 그래서 와 진짜 친절하시다 이랬는데 가짜 손이었대요. 언더에 없어요. 제가 털이 털? 속눈썹이 털이지 뭐야 이게. 그치 뭐 누가 뭐라지도 않는데 나 혼자 발끈. 아 힘들어. 눈화장 했는데 지친다. 에이씨 왜 그런다. 이거 하나로 다 쓰고 있어 지금. 돌려봐. 자 이제 입 반짝이 핑크색 느낌 반짝이를 로즈 골드 느낌이네요. 네 언더에 언더 앞머리에 자 그 다음에 눈썹을 좀 보기가 뭐하기 때문에 여기 스탬프 눈썹 그건데 제가 여기 이걸 안 가졌어요 스탬프를. 근데 나름 유용해요. 근데 귀찮아서
일단은 아까 그 쓴 브러쉬를 반짝이가 좀 무거운데 브러쉬를 사줘야겠는데 다이소 줬어요. 줬어요? 줬습니다. 이거를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. 제가 눈썹 숱은 있는데 흐려서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눈썹 앞머리가 없어요 제가. 이걸로 틀을 잡아줍니다. 이것도 샵다라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나름 이렇게 틀 잡아놓으면 괜찮더라고. 이것도 제가 한 6개째 쓰는 것 같아요. 은둔 열정. 이게 초보도 쓰기 좋다고 블리블리 극세사 1.5mm 극세사 브로 펜슬 8,000원이에요. 조금 비싸죠? 생긴 거에 비해. 아, 또 시켜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안 남아서. 근데 인생템 6개도 넘게 쓴 거 같아요. 머리 묶고 해볼까요? 머리 묶고 하면 석봉이 같... 아 나쁘지 않네. 여기 이렇게 고데기도 해볼까. 자, 그 다음 아 힘들어. 그 다음에